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 신미월 경신일입니다. 현재 신미월이죠. 예, 경월에서 이미 음은 시작이 됐는데 이 신미월의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명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이 있고 술이 있고 축이 있고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토가 아니에요. 얘는 그 봄이 그 아시겠지만 임묘진이잖아요. 근데 이 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목기운, 이 생명력을 운영을 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술토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 금기운을 운영을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아이는. 그리고 축은 어떻습니까? 축은 봄이 다가오기 직전에 수기운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보관을 하지만 다른 걸로 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축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갈 때 가장 힘들고,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좀할 얘기가 많은데 얘는 봄이잖아요. 이제 봄에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이제 사오미 뭡니까? 사오미라는 거는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뜨거운 게 일정치가 되면은 물이 끓을 때 저희 어떻게 되나요? 라면 끓일 때 생각해 보시면 라면을 끓였을 때 물이 팔팔팔팔팔팔 끓이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모두 수증기로 변하죠. 물에서 모두 수증기로 변해요. 변한단 말입니다. 이 미토라는 좀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 미토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미토라는 성질 자체가요. 잘못하면은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요. 확 변해버려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신미월에 엄청난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계에 어떤 위협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미라는 글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만드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명리에 있는 얘기고, 갑목이라고 하는 뚫고 올라오는 힘이 묻히고, 계수라고 하는 다운돼 있는 수의 수라는 거는 우주를 뜻하는 어떤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죠. 이게 임묘를 내요, 심지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 달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달이겠습니까? 그리고 양이 아니라 이미 음이 시작이 돼 있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잖아요. 태풍이 왜 올라올까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들이.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운세를 이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는 미토도 변화가 있습니다. 미토도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게한 달이잖아요. 한 달은 30일이죠. 30일이 모두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이미 상반기를 지났습니다. 이 미토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 시기에 와 있어요. 기토의 영향을 받는 거죠. 기토는 밭이라고 보통 배우죠. 근데 밭은 밭인데, 이제 결과물을 내야 하는 밭이에요. 이 밭은. 이제 조금 촉박하죠. 결과물을 내야 하는 밭이고, 얘는 이제 좀 초조해집니다. 촉박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어요. 느긋한 흙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돈 관리도 잘 하셔야 되시고요. 본인의 생계 유지에 좀 힘을 쓰셔야 되세요. 까딱 잘못하면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본인의 일간 다 알고 오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일간 찾는 링크 꼭 따라와 주십시오. 자, 갑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돈 들어올 일이 자꾸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회사에서의 그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본인을 서포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리감이 심할 수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월요일 오늘 어떤 날일까요? 경신일입니다. 이성 친구와 강한 이별운이 들어와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연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이직도 결심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 굉장히 강한 날이고요. 그리고 을목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전체적으로는 힘듭니다. 미래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좀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들어와요. 본인의 눈에 애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강한 날이고, 근데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결혼을 안한 미혼분들 포함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날입니다. 경금은요, 내려오게 되면 신금인데, 항상 목기운의 견제를 받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어쨌든, 또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은요, 남편이 오늘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좀 짜증만 들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화하겠습니다. 병화일간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식구들이 본인에게 좀 든든한 시기죠. 근데 오늘은 어떤 시기냐? 오늘은 결혼을 하셔서 부인이 있는 분들은 부인의 기가 약할 경우에 아파서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의 건강을 좀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부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은. 결혼을 아직 안 했다, 혹은 결혼 유무를 떠서 나는 그냥 비혼이다, 싱글이다, 이런 분들은 오늘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돈을 쓰시게 되면은, 예, 금전적인 운이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복권 같은 것도 사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가는 돈이에요, 이 돈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10만 원 쓰면 그 10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웬만하면 보류하십시오. 돈 쓰는 일 자체를. 쇼핑도 좀 미루시고요. 자, 정화분들 하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정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본인을 도와주려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지켜보고 있어요. 예,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좀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신 시기가 될수 있는데, 오늘 하루는 돈이 제어가 안 되겠네요. 특히 지갑 속에 10만 원이 있거나 카드 잔고 자체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조심조심해서 돈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필요한 거 아니면 쓰시면 안 좋거든요. 잔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쇼핑을 하거나 진짜 그렇게 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깜빡 잘못하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집에 갈 차비가 없다거나,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잔고가 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이제 무토분들 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바뀐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좀 외로운 시기인데, 오늘 하루는 회사에서 내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위에 팀장일 수도 있고, 내 아래 직원일 수도 있는데, 자꾸 본인의 일의 흐름을 뚝뚝뚝뚝 끊기게 하는 뭔가가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그 작성을 해야 하는 어떤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오늘 무슨 민원 전화부터 해서 쓰잘데기 없는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의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자, 기토분들입니다. 기토분들은 가족분들이 뭔가 지금 다른 거를 시작을 하려고 한 거라 시작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구설수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내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좀 숨겨야 됩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필요 없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감정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이걸 오픈을 안 하시는 게더 좋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어떤 하루냐면,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몸보다 먼저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장밖에 안 읽었어요. 일이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돼가요, 이런 식으로 일의 실적 자체를 부풀려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뒷담화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요거밖에 못했어요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 주신 게 나으세요. 그게 좀덜덜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금분들, 경금일간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거나 어떤 도움을 주는 시기라고 했고요.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은 내 옆에 팀원이, 같은 팀원이 혹은 사업 동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나도 좀 일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칼퇴를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날입니다. 네, 저녁에 약속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신근분들입니다. 신근분들은 실력보다 내 일을 많이 부풀려서 외부에 알려야 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외부의 손길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회사 회의실에서 업무적으로 동료하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게 회사 사장일 수도 있고 동료라고 하는 게 이제 또꼭 같은 나와 직급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본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래 직원 아니면 거래처 직원 업무적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를 않아요. 주관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쪼대로 의견이나 주장을 밀어붙여요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당신 생각 틀려. 그건 비효율적이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그런 날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그냥 좀 왠지 이상해 자꾸 추진력이 붙는 거죠. 자기 말이나 어떤 행동에. 그게 옳다고 또 믿는 날이에요. 감안하셔서 예, 기분 좀덜 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수입니다. 임수일간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의 일이 잘 풀리고 본인의 일에 사업이라든가 학업 같은 경우는 궤도에 어느 정도 좀잘 오르는 날이죠. 어느 정도 실적이 보이는 날이고,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이냐면 월요일은 하는 일들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그냥 신나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 손에 익어서 들어오는 일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늘 하던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월요일은 이게 귀찮은 일들이 들어와요. 늘 하던 기계, 뭐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던 일이에요. 근데 기계 라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규격이 달라져서. 그러면 기계를 고치고 다시 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게 귀찮은 거고. 그리고 뭐 콜센터라든가 어떤 그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갑자기 옮기라는 거죠. 위에서 자리 배치를. 아니면, 늘 자동으로 돼 있던 일들을 오늘은 이제 수동으로 하래요. 뭐 수치를 따로 낸다거나 엑셀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늘 양식으로 작성했던 그 양식 툴 자체를 새로 만들래요. 어쨌든 귀찮은 쪽으로 자꾸 꼬리를 물고 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야근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수분들입니다. 계수일간분들은 요즘 계속 다사다난했죠. 뭔가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처럼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는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오늘 월요일은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이 잘안 풀리고 정체됩니다. 집중도 잘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나의 모습, 즉 대외적인 모습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저녁도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달달한 거 드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아마 힘든 업무 하시게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앞에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음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미토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미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계절의 첫 글자고 미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 글자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는 또 오합이라고 하는 또 합이 또 들어있어요. 예, 어쨌든 잘못하면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오합이라는 성질 때문에 내가 바다를 건너서 아주 먼 곳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기운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퉁 하고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 글자 안에도 아시겠지만 수분이 들어있어요. 촉촉한 글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또 화요일 일간 운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